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신아킴입니다. 오늘은 가지로 피자를 만들어 봤습니다. 정말 먹으면 먹을수록 뱃살이 쭉쭉 빠진다는 느낌을 받았고요. 가지 요리로 술안주를 했는데도 너무 신기한 건 아침에 일어나니 얼굴이 하나도 붓지 않고 숙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.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요. 가지 요리 너무너무 쉽거든요. 꼭 해서 드시고 다이어트 꼭 성공하세요. 사용한 재료는 우측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파마산 치즈가 필요하고요. 가지 한 개, 양파는 반 건조된 거예요. 피자 치즈가 있고요. 토마토 분말입니다. 그리고 미니 파프리카입니다. 이걸로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. 먼저 반 건조된 양파를 잘게 썰어줘 볼게요. 반 건조된 걸로 하면 좋은 것이 우리는 야채를 많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반쯤 건조가 되면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반 건조됐기 때문에 먹을 때도 아삭아삭하게 씹는 맛이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. 토마토 분말을 넣을 거예요. 밥수저 한 수저예요. 파마산 치즈 가루도 한 수저 수북히 넣어줄게요. 이게 소스 만드는 건 끝이에요. 너무 쉽지 않나요? 이 소스를 이제 가지 속에 넣어주면 되거든요. 가지를 반을 갈라줘 볼게요. 그리고 반을 더 잘라주세요. 그리고 속을 파내는 거예요. 그럼 가지 속은 버리냐고요? 아니요, 가지 속으로도 요리를 할 겁니다. 이렇게 속을 파주세요.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 소스를 올려줄 거예요. 자, 이거 만들어 놓은 걸 여기다 얹으면 돼요. 이걸 먹고 나면 여기에 나쁜 성분이 하나도 없잖아요. 토마토에, 가지에, 양파에. 그리고 세 가지가 정말 잘 어울리는 궁합이에요. 그래서 이걸 먹고 나면 정말 몸이 너무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먹을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. 아주 기분 좋은 맛이에요. 생양파로 생토마토로 볶아서 해도 맛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요리라는 게 간단하지 않고 하기가 힘들면 자꾸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제가 다이어터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음식들로만 먹었더니 정말 살이 지방이, 뱃살이 너무너무 많이 빠졌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은 원피스도 아주 딱 맞는 원피스였는데 헐렁헐렁해요. 이렇게 하고 여기다 피자 치즈를 올려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프라이팬에 얘를 구우면 되거든요. 잘게 썰은 가지에 파마산 치즈가루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. 미니 파프리카예요. 얘를 반을 잘라서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양념을 올려주세요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에 구워볼게요. 프라이팬이 어느 정도 달궈지면 그냥 식용유보다 버터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.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니니까 살찌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버터로 해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이 좀 달궈진 것 같으면 불을 아주 약불로 줄여주세요. 아까 해놓은 걸 올려놓을게요. 가지 속도 그냥 구워서 파마산 치즈를 뿌려서 먹으면 어떤 맛인지 보라고 여기다 이렇게 구워볼게요. 뚜껑을 닫고 피자 치즈가 녹았다 싶으면 불을 끄면 되더라고요. 꼭 약불로 하셔야 돼요. 다 잘 거졌습니다.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아주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요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온 스트레스가 싹 다 날아간 것 같아요. 너무너무 맛있어요. 어제는요,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소주를 먹었어요.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게 보통 술을 먹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막 이렇게 부석부석 하잖아요. 근데 이걸로 안주를 했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술 먹은 얼굴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정말 신기하고 놀랐어요. 우리는 가지의 달콤함과 파프리카와 가지 속에 그 수분이 한가득 들었고요. 그리고 파마산 치즈하고 맛이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. 한 가지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요리가 있지요.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이 가지는 그대로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대로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. 가지의 그 달달함이 아주 맛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다가 어제 제가 먹으면서 파마산 치즈를 좀 뿌려 먹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. 제가 한번 더 뿌려볼게요.
정말 드셔보시면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거든요.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몸속에 독소까지 쫙 빼줄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건강한 음식이고요. 정말 놀라웠던 건 어제 제가 이걸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소주를 마셨거든요. 그것도 한 병 반 정도 제가 마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얼굴이 하나도 붓지 않았었어요. 이렇게 만들어서 술 드시고 싶을 때 안주로도 한번 드셔보세요. 제가 요리를 해서 이렇게 맛있으면 정말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것을 여러 번 해 먹었는데 어제는 술하고도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도 하나도 붓지도 않고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너무 신기해서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요. 꼭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시고요. 만약에 양파 건조된 게 없고 양파 분말이 없으면 잘게 썰어서 토마토도 잘게 썰어서 센 불에 막 볶으세요. 센 불에 막 볶고 양파 가루는 맛이 좀 세서 토마토 케첩을 안 넣어도 되는데 그때 토마토 케첩을 조금 넣고 하셔서 가지에다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드시면 그것도 아주 맛있습니다. 그렇게 해도 저 여러 번 해 먹었는데 토마토 가루가 있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가루의 진한 맛과 양파의 맛 그리고 가지 세 개의 맛이 너무너무 어우러져서 정말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정말 고급진 맛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